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오늘은 무릎 건강을 위한 집에서 제대로 홈트 하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실내 자전거와 스쿼트를 이용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실내 자전거 타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실내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데요. 가장 좋은 건 안짱 조절이 가능한 실내 자전거를 보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의 길이와 안짱의 높이는 다리를 쭉 뻗었을 때 완전히 펴진 게 아니라 160도 정도 살짝 구부러진 형태가 최상의 운동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는 완전히 쪼그라진 형태가 아닌 90도 정도 혹은 90도 쪽보다 더 커진 형태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페달을 돌리다 보면 무릎이 안으로 가까워지거나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무릎은 본인의 몸통 안에서 11자로 흔들리지 않도록 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을 끼우실 때는 끝과 뒤꿈치에 넣는 게 아니라 본인의 발바닥 아치 중앙에 운동화를 신듯이 깊숙이 넣어주시고 발바닥으로 땅을 민다는 느낌으로 굴려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가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릎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속도와 강도는 땅을 누르는 느낌이 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최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실내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스쿼트 하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리의 넓이는 본인의 어깨보다 약간 더 넓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발끝은 11자가 아니라 밖으로 약간 돌아간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혹은 본인의 어깨를 감싸 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이 되도록 앉으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며 앉는 동안 무릎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릎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좌우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의 엉덩이 힘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속도는 빠르게 할수록 좋지 않고요. 최대한 천천히 앉았다가 엉덩이를 조이는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간혹 연골연하증이 있으시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스쿼트를 하면서 통증이 생기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일반 스쿼트를 하시면 안 되고 고관절을 30도만 구부리는 미니 스쿼트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는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무릎은 본인의 발을 넘지 않는 선으로 살짝 고관절을 30도 구부려 엉덩이에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횟수는 최소 30개 정도가 적당한데요. 본인의 무릎에서 시큰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발생되신다면 그때는 바로 스쿼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실내 자전거와 스쿼트 하기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았는데요. 모든 운동은 통증이 있거나 시큰, 찌릿하는 느낌이 있다면 무릎 내 조직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멈추셔야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홈트하세요.